앞으로 서울에서 철도 노선이 가장 많아지는 노선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현재 교통 여건 개선 사업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GTX 두개 노선에 포함되며 총 14개의 노선이 되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 최대 교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인구는 2023년 1분기 기준 33만 명인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앞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대문구는 홍릉수목원과 중랑천, 배봉산, 청계천 등 절반이 녹지로 형성돼 있지만 교통혼잡과 나홀로 아파트 비중이 많고 노후화가 심해 서울 도심권임에도 저평가되어 왔었는데요. 동대문구의 학구는 서울 내에서 선호하는 학군지는 아니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면 서울 중심부의 입지를 살려 학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등 다수의 명문대가 있어 청년 인적 자원의 장점을 살려 청년 창업 육성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경동시장, 양녕시장 등의 전통시장 인프라와 경희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등 대형병원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대 교통 핵심지가 될 서울 동대문구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철도 노선. 최근 국토교통부는 GTX-B 용산에서 상봉까지 제정구간의 제4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정구간 4공구뿐만 아니라 1공구부터 3공구까지도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전체 노선 가운데 상봉부터 마석까지는 민자 사업 구간이고 나머지 용산 상봉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으로 계획되어 총 사업비는 6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청량리역에는 1호선과 ITX, KTX, 경의중앙선 등 이미 교통 인프라 최고의 입지지만 GTX-B, GTX-C와 강북횡단선 그리고 SRT, 면목선 등 예정된 노선만 들어서면 총 14개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핵심지가 될 것입니다. 홍릉 바이오메디컬 센터. 의대와 치과대학 그리고 한의학과 약대, 간호대를 갖춘 경희대를 중심으로 서울시 유일의 바이오 및 의학산업 클러스터인 홍릉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릉 클러스터는 홍릉 일대에 위치한 경희대와 고려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 대학을 포함해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정부기관의 인프라를 모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유일의 바이오 산업허브를 지향하는 바이오허브가 설립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바이오 인프라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미 홍릉 바이오허브에는 존슨앤존슨, J&J메디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입주했으며 바이오 및 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이 늘어나며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신성장 주력 산업으로 그만큼 바이오 인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앞으로 급지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질 지역입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 사업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는데 동대문구는 신의문역 인근 지역부터 장안평역 인근 지역까지 동부간선 지하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 인접한 장안평역과 신의문역 인근 지역의 주택들은 기존의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서울 중심권이지만 쾌적성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공되면 50분 걸리던 월계에 대치동 간 이동 시간이 20분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중랑천 일대의 여의도공원 10배 약 221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서울 최대의 수변개발 사업인 동부간선 지하화의 최대 수혜자치구는 동대문구, 중랑구 등으로 상습정체 구간인 청담동에서부터 석관동까지 10km의 구간이 지하화되어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지상의 도로는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청량리역 인근은 초고층 주상복합 입주를 시작으로 이문 휘경 뉴타운에도 브랜드 대단지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에도 회기역과 외대암역, 신이문역 인근 휘경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이문 1구역, 3구역도 공급되어 총 1만 5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 중으로 서울 도심권 신도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동대문구는 청량리동과 전농동, 이문동 등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청량리역 인접지역은 교통호재를 바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뉴타운급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운동 또한 외대암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져 자체 일자리 공급과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도심권 신도시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해 재개발 및 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일자리 공급. 동대문구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일자리 다음으로 일자리 공급 이뤄지고 있는 자치구로 의료 및 중고차 산업 등 다양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 공급이 늘어날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장안평역의 중고차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신성장 산업인 제제조 산업과 자동차 튜닝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육성됩니다. 또한 답십리역 역세권 지역 고미술상가 밀집 지역으로 고미술상가 특화 및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하여 동대문구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경계에 있는 중낙물 재생센터의 경우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자동차 산업 관련 단지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구독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